곡성 맛집 일곰 미연복집 본점 술을 마시지 않아도 해장이 되는 지리탕 새콤한 양념에 버무려 나오는 쫀득쫀득한 복어 껍질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또 지리산 가는 길 지리산 흑돼지로 만드는 일본식 수제 돈가스 전문점이며 고기가 부드럽고 튀김도 바삭하게 나오고 뷰도 멋진 곳입니다. 파유 청계참다슬기 섬진강하면 다슬기가 유명하고 코스로 나오는 곳이며 1차 닭구이, 2차 닭백숙 3차 수제비를 먹을 수 있어요. 10. 동굴커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동굴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인생샷까지 건질 수 있는 이색 카페입니다. 섬진강 민물장어 통통한 장어를 직접 잡아서 구워주시고 회전율이 좋아서 장어가 신선하고 맛있으며 밑반찬도 깔끔히 나옵니다. 5.0리면 직접 재배한 대추, 산머루 사과를 착즙한 시그니처 음료 부드러운 커피와 달지 않은 베이커리 뷰 맛집입니다. 4. 제일식당 섬진강 기차마을에 놀러가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집밥 같은 백반정식 밑반찬도 깔끔히 잘 나옵니다. 3. 별천지가든 얼큰하면서 시원하고 참깨의 고소함을 맛볼 수 있는 곳이고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메기탕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2. 곡성가든 가족 모임나 회식할 때 먹으면 더 맛있는 스페셜 바베큐 세트 주말 공휴일은 네이버 예약하고 가시면 좋아요. 1. 옥과 한우촌 육회 비빔밥은 호불호가 있으며 서비스로 나온 선지해 장국도 신선하고 맛있고 한우 꽃살도 살살 녹아요. 곡성 맛집 방문 순위 탑 50.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